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황금. 요새 그런 댓글이 좀 많이 달려요. 차라리 서울대 연세대 가셔가지고 연기했으면 혹은 개그맨 했으면 더 인기 많았을 텐데. 혹은 아, 이분 혹시 개그맨인가요?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런 댓글 달리면 좀 기분 좋습니다. 물론 의사가 살짝 멀게 느껴져야 치료가 잘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너무 또돈 많고 이렇게 느껴지면 좀 그렇잖아요. 제 유튜브가 어느 정도 제 의도랑 맞게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깨닫고 있을 때마다 하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하는 거에 자부심 느껴가지고 불알 친구인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행정고시 공부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거 재밌지? 나네거안 보는데. 형 나와. 왜안 봐? 왜안 봐? 정색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렇잖아. 특히 이 친구랑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서로 볼거안볼거다본 사이란 말이에요. 목욕탕도 몇번 갔었고 여행도 갔기 때문에 볼거안볼거다본 사이인데 내 유튜브만 안 보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옹졸해요. 대뜸 제가 물었어요. 왜안 봐? 너거몇개 봤더니 그 의대생 24시간 공부 브이로그 이런 게 너무 많이 떠서 자기도 지금 행정고시 공부하고 맨날 공부하는데 자꾸 연관 검색어에 그런 거 뜨니까 조금 부담돼가지고 잘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섭섭하지만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밤을 왜안 잤더라? 저도 이제 그래서 쭉 봤어요. 걔가 말하는 걸 봤더니 뭐 어디 의대 선생님들이 어디 의대생들이 브이로그를 찍고 시험 기간 브이로그를 찍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걸 찍더라고요.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의대 생활 반추해 봤더니 아니 이렇게 많은 의대생들은 밤을 새는데 제 동기들도 밤을 많이 샜어요. 근데 저랑 레드라는 동기는 밤을 안 샜단 말이죠. 전좀 맞아요. 사실 저희 이제 관동대가 기숙사 생활합니다. 본과 1학년 때는. 그래서 모든 본 일들이 시험 기간 매주 토요일 시험이니까 목요일 수요일부터 시험 기간이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목요일부터 애들이 밤을 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혼자 계속 새벽에 3, 4시쯤에 화장실에 서가지고 외운 애들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뭐였냐? 잤어. 이제 그 관동대 때 금요일 밤인가? 한 두세 시 애들이 막 외우다가 어떤 한 동기가 근육문이랄게요. 근육문이 자꾸 안 내어졌나 봐. 그래가지고 아 하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자야 되잖아. 그래서 갔죠, 문을. 야, 근육문, 나 자야 돼. 소리 지르지 마. 근육문이 이러더라. 아, 미안. 진짜 미안. 나는 시험 전날에 자는 사람 있는지 몰랐어. 뭐? 야, 말에 뼈가 있다? 라고 안 하고, 난 자! 난 잔다고! 하고 들어가서 잤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과 1학년 저희 이제 관동대는 기숙사가 예일, 예이폰 1이었어요. 본 1 때, 그때도 이제 목요일쯤인가? 시험 전전날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별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기 싫었어. 그래서 좀 잤거든요? 수업 끝나고 좀 잤는데, 예과 2학년 후배가 저한테, 형! 자요? 형 공부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물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밤은 안샌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밤을 안 샜냐고 하면은 사실 밤을 저희도 새본 적이 있어요. 저랑 레드라는 동기도 밤을 새본 적이 있는데 밤을 새니까 문제 풀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모르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 시험이 1시간 반 동안 보면은 1시간 반 내내 끝까지 앉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실수를 만회하려고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고. 근데 의대를 가서 보니까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야. 모르면 쓸 수가 없어. 뭐 체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잘안 새는 동기 레드 2명은 그냥 어차피 모르는 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풀때 집중력을 더 올리기 위해 잠을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잠 잤습니다. 그래서 진급을 잘 했고요. 제 영상 보면서 자꾸 형 보면서 공부에 대한 자극이 생겨요. 형 공부 어떻게 하죠? 형 의대는 공부 어떻게 빡셌죠? 라고 하시는데 사실 잘 잤습니다. 그래서 의대 공부는 자서 해서 공부 자극 영상 보시려면은 저 말고 12시간이나 밤새서 공부한 의대생들 영상 보시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거짓말은 잘안 해요. 여기까지 손잘 씻으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술 먹지 마시고 비타민 D 정도 먹으시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